네, 안녕하세요. 기태야 들어왔으면 댓글 남겨요. 시청자 8명, 10명. 네. 네, 아마 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여기 그 광화문 앞에 있는 테라로세 카페에 와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 하다 보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이걸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켰습니다. 보이시죠? 카페. 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그 우피형이 주셨던 마이크를 여기다 꼽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는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네 제가 좀 주근깨가 많고요. 아무래도 네 배달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풍파에 얼굴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행객 사무실 놀러 가야죠. 와 소리가 잘 들리나 봐요. 지금 굉장히 소리가 많아서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리나 봅니다. 마이크를 다음에 꼭 들고 다니겠습니다. 전 지금 여기 카페에 있고요. 카페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마이크를 깜빡했습니다. 원래 잘 들고 다니다가 오늘 지금 여기서는 며칠에 걸쳐서 제가 한번 이제 페이스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저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보시면 미친 듯이 색깔 칠해가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책을 깨끗하게 봐야 된다는 것에도 순응하지 않거든요. 제 마음대로 합니다. 굉장히 지금 영감을 많이 받아서 뭐랄까요 막 머리가 지금 가뜩이나 큰 머리가 아니 막 지금 회오리가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송 MC 한 적은 없고요. 뭐 가끔 MC를 해본 적은 있긴 합니다. 2007년도에 제가 방송 아카데미를 한 두 달 정도 다닌 경험이 있긴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요. 지금은 뭐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진 않지만 제가 하는 일들을 소개하려고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만드는 이런 목걸이 독서대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해서 방송에 나가서 출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제 유튜브 채널에 와보시면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거기서 제가 그동안 찍고 했던 제가 찍고 편집하고 했던 영상들을 또 보실 수는 있습니다. 가까이 한번 되면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리시겠죠? 얼굴이 좀 더 크게 보이겠지만 지금 삼각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연결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지금 카페가 인터넷이 안 됩니다. 여기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테더링을 하려면 이걸 또 꺼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더링이 되는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3U 플러스 좀 아이폰 대체요? 그러게 여기 인터넷이 안 되네요. 네. 벌써 23명 들어와 계신데요. 그래도 좀 이 방송이라고 뭐 특별 생방송이긴 하지만 강기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기태야 혹시 보고 있으면 밑에 자기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제 친구 강기태는 여행대학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회사?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통적인 대학이 아니라 대안적인 그런 여행이라는 것들을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댓글에다 그냥 소개해주세요.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강기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여행이라는 콘텐츠, 여행이라는 뭐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그래서 그런 여행 경험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극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는 제가 기대하기로도 여행이라는 콘텐츠가를 가지고 다양한 뭐 원소스 멀티유저처럼 그 사람들의 여행 경험을 단순히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출간이든 방송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예술이든 전시든 뭐 그림을 그리면서 뭐 여행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런 다양한 여행 콘텐츠들이 세상을 더 뭐 돈도 당연히 뭐 회사 벌기도 하고 더 많이 벌겠지만 더 세상을 더 즐겁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런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의미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강기태 동생이기도 하고요. 저보다 뭐 두 살 어리니까 동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뭐 친구라고 하면 꼭 동갑을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런 고정관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40살도 50살도 10살도 5살도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저 소개 잘했습니까? 강기태 통장님. 그래서 곧 여행대학 5기도 뽑고 있으니까 여행대학을 검색해보시면 써드릴게요. 페이스북 채널이 있습니다. 여행대학. 여행대학을 검색해보시면 들어가셔서 페이지도 눌러주시고 과연 여행으로, 여행이라는 테마로 어떤 일들을 벌이고 다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7분이 다 되고 있네요. 이게 대본이 없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지 좀 살짝 고민이 되긴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경향신문을 읽었거든요. 맞지만 오늘 본 것 중에 하나가 생뚱한 게 아니죠. 중요한 기사죠. 늘어난 아동부당이 제주도가 최고랍니다. 제주도가 제일 위험하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저 읽어보면서 막 밑줄을 긋으면서 이렇게 기사를 읽었는데 휴가지라서 그런지 뭐 외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책가방에 달고 다니는 옐로카드 프로젝트 때문인데 올해는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 아동 부상 문제면 가장 시급한 곳이 제주도, 강원도, 전북, 충남, 인천, 서울 지역보다 훨씬 그 외곽 지역이 위험한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뭐 교통안전 캠페인도 제가 사는 지역, 서대문구 마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서울 이외 지역 친구들이 훨씬 더 교통안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제가 이런 캠페인을 확대한다면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책이고요. 오늘 제가 뭐 여기 온 이유는 저 책을 좀 읽으려고 왔습니다. 어제는 피자 솔레에서 어제는 생각보다 이렇게 바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외출한 사람들이 많았나봐요. 제가 읽은 책은 오리지널스를 가져왔고 지금 책을 받치고 있는 이게 아마 최근에 광고 보셨을 텐데 이노베이터? 네. 이 책을 얼마나 읽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여튼 뭐 키워드는 창입니다. 창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천재들의 비밀. 그리고 가져온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아마 책 제목들을 보시면 저의 최근 관심사가 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게 하라.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렸을 때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4개의 비즈니스. 당신의 비즈니스 DNA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거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에이전트, 여기 되게 다양한 비유들이 있더라고요.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어댑터, 에이전트, 매치메이커, 컴바이너, 모빌라이저,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A와 B, A와 세상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처음부터 읽지 않고 지금 중간중간 읽고 있거든요. 올해 제 친구들과 하고자 하는 약간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저도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러한 뭐 다양한 수많은 아이템들이 무언가를 뭐 판매하고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제 생각으로 이 한 곳과 이 한 곳을 연결하고 이 중간에 무언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에 저는 늘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연결하는 것들.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특히 그 교대역 지하철의 광고에 되게 크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개, 연결, 에이전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 네, 제가 오늘 또 가방에 갖고 온 세 번째 책은 아트복을 거품이 꺼진 현대 미술의 빛나기. 이 책은 아직 뭐 읽진 않았고요. 읽으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처음에 뭐 목걸이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재활용 아이디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미술관에서 전시도 하고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런 전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예술가, 뭐 예술과 예술가와 예술가가 아닌 관찰자와의 경계, 그런 것들을 좀 허물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갤러리에 가서 그런 뭐 그림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책을 사서 뭐 미술 작품으로 만든 엽서를 산다거나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제 표현 욕구를 표현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뭐 테이블, 뭐 다양한 것들, 뭐 가구 같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든 게 옷걸이죠. 미술 화방에서 팔지 않는 소재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하기 위한 소재로 만든 것이 아닌데, 저는 그걸로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심리성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고,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예술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 만들었을 때 이것들의 가치가 한 어느 정도 되겠냐고 생각하면 친구들이 1,000원이요? 2,000원이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원가가 한 100원 정도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 팔면 900원 벌지 않느냐. 실제로 팔진 않지만 그만큼 마음속에서 100원의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만큼의 것, 이 중간에 있는 이 갭, 100원과 1000원 사이에 900원의 이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끼게끔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뭐 그런 농담 삼아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들은 분명히 모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생겨나는 것들이 어찌보면 미술품을 사고 팔고 하는 거겠죠. 처음에 뭐 이 그림을 꼭 팔아야지 그리는 그림이라기보다 그 만들었는데 그 예술 작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작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겠죠. 그래서 뭐 시장이 생겨나고 마켓이 생겨나고 뭐 경매, 크리스티나 우리나라 뭐 서울 옵션 같은 그런 경매 시장이 생겨날 텐데, 그런 것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읽었는데 책은 나중에 다 보고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개해드린 책도 예술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라는 유명한 큐레이터, 저에게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지만
제가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사람 이름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알려진 예술가는 아니고 분명히 번역된 책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막 알려진 책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책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Everything You Always Wanted to Know About Curating Forward 뭐라고 써있죠? 근데 여기 조그만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큐레이션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 그러나 what? were afraid to ask 두려워서 물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책입니다. 보통 큐레이션 하면 그 하얀색 미술관에 못을 박고 그림을 걸거나 아니면 설치물을 올려놓는 그런 것들 예술 전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걸로 얘기를 하면 단순히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큐레이터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작품으로 하여금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큐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큐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네, 호은이 씨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다운받아서 유튜브에 다시 올리면 또 약간 편집해서 그러면 네, 영상을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보여준다면 지금은 앞에 아무도 안 계시고 옆에 뭐 커피 마시는 분들이 저와 아는 분들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지금 20명 보고 계신데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하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한다면 또 지금 뭐 이 시간에 왜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청하기 어렵겠죠. 학교에 가시는 분들이나 뭐 움직이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다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한번 잘 활용해보면 재밌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좀 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큐레이터지만 뭐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한스 올리 오브리스트. 그래서 저도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런 디자인 스쿨에 다니면서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겪었던 것들이 이 사람이 그런 예술에 점점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읽고 이 책은 번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국리 중입니다. 아직 이 책을 우리나라에 번역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 사람이 쓴 뭐 큐레이팅의 역사, 큐레이션의 역사에 대한 책은 또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아마 미술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지만 일반인이라고 또 말하면 좀 그렇죠. 예술에 대한 번역도가 아주 높지 않은 사람들도 내 번역본이 없어요.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네, 오히려 되게 재밌는 에세이 같은 책이에요. 대화 형태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뭐 큐레이션이란 단어가 미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뭐 정보의 큐레이션 수많은 정보들을 잘 편집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플러스 지금 여기 지금 책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게 비디오 아트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즉석에서 계획되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들, 우회성 있는 것들 이런 곳에서 인터랙션, 그러니까 서로 경로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큐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모두가 큐레이터죠. 인생의 큐레이터. 저희 학교에서 처음에 배웠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선반에 있는 것들로 어찌 보면은 전시 큐레이션이고 그리고 마트에 놓여있는 것들도 큐레이션이고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아니면 책상 위에 놓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그게 또 큐레이션인 거죠.
그걸 보고 엄마가 왜 정리 안 하고 안 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듯이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저의 의도와 비의도가 섞인 그러한 놓여있는 것들에 대한 저희 엄마의 솔직한 그 예술 작품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어느 날 굉장히 지저분했다가 그걸 깨끗하게 정말 책장도 색깔에 맞춰서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 또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저의 방을 보고 신비성을 느끼시겠죠. 와, 정리를 했구나. 그 과정들을 보실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과정들을 상상을 하시겠죠. 아, 얘가 방에서 정리를 했겠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것들을 영상 촬영을 타임랩스로 돌려가지고 해서 비포 애프터와 그 중간 과정까지 모니터를 설치해서 제 방에다 놓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방 정리하는 모습을 마치 CCTV처럼 찍어서 보여드린다면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놀라는 표정들을 또 촬영해서 사진이든 영상이든 형태로 그것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형태를 또 만약에 아카이빙을 한다면 그거 역시 또 다른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두려움을 없애고 나니까 내가 표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제 나름의 방식의 유머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윤태씨 안녕하세요. 영민이 안녕. 병철이도 보고 있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참여했다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네요. 신기방기 세상이나 마상이나. 네, 저도 참 신기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줄이야. 네, 또 마지막 책은 제 책장에 있던 노트 중에 17권을 갖고 나왔습니다. 17권. 제목이 없는 책이죠. 제 노트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42권째인가 40권째이고요. 17권은 제가 아마 한 언제 쓴 거냐면요. 날짜 쓴 게 있을 텐데. 노트의 마지막 장. 아마 한 2011년쯤 쓴 것 같습니다. 2011년 길담소원에 갔었고 인권의 날 2010년. 네, 아마 2010년이나 2011년쯤에 썼던 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썼던 노트를 왜 가지고 왔냐면 지금 제 노트를 바탕으로 책을 펴내려고 계약을 하고 절치부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생각을 하고 제 노트를 40권의 노트가 있는데 이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뭐 이걸 복사해서 펴내는 책이 아니라 이 중에 제가 왜 썼는지 이걸 보면서 이걸 쓰면서 뭘 배웠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노트 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리는 이런 책들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그래서 잘 보시면 초창기에 이렇게 목걸이 독서대를 개발할 때 스케치 한 제가 지금 다 보니까 한 5년 전쯤 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들도 이렇게 목걸이가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네, 이 감정이 좀 느껴집니다. 여기 잘 보시면 11월이 지나고 있다. 아, 저기 글씨가 거꾸로 뒤집혀서 잘 안 보이네요. 굉장히 추웠던 날 썼나봐요. 피부가 막 얼얼하도록 했다라는 느낌? 끊겼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김봉.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이런 책들 벌써 5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뭐 독서되는 저에게 처음에 이제 독서되면 뒷판을 놔서 이렇게 노트북도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는 다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끔 포스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는 작업들을 했죠. 그 전 약간 스케치 같은 이러한 작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트는 잘 언젠가 어? 여기 기태야 한동원 이야기가 있다. 한동원 빠르다. 빨라질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와 관측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나의 확장성이 더 늘어나고 있고 아까 그 고 비트윈 내게하라 책처럼 지금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할 때거든요. 5년 전부터 잘 보면 마이크 임팩트 대표 한동훈을 점심 때 만났다. 오랜만에 인생과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아마 그 한동훈 마이크 임팩트 대표와 그 지금 있는 건물 그분을 소개하셨던가 그때 일기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같이 밥 먹었을 때 소개해주고 그때 참 기록을 해놨네요. 재밌네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내게 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때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여기까지. 참 그런 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도 이거 이 기록을 5년 만에 처음 보니까요. 네, 오늘 방송은 딱 30분만 할 예정입니다. 지금 27분 45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앞으로 한 2분 정도만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와, 28분이나 지금 계속 봐주고 계시는데요. 네, 아, 제 답을 예로. 네, 아티스트 웨이 저 읽어봤고요. 또, 모닝 페이지라고 하죠. 거기서도 매일 이렇게 일기 쓰는 것들 나오는데. 아, 책들. 네. 지선 안녕.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이고요. 오리지널스. 지금 최근에 이거 뭐 광고 엄청 많이 하는 책입니다. 근데 뭐 광고를 많이 하는 책이 광고만 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창의성과 어떤 약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관심 가질 만한 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이 4개 하라. 그리고 이 책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Better World Book이라는 그 인터넷에서 책을 판 아마존 같은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아마존처럼 책을 전 세계로 배송을 하지만 사는 금액들이 기부가 되는 Better World Book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서 배송료가 공짜지만 좀 배송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서점이 있어요. 거기서 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큐레이터의 큐레이팅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모든 것 하지만 두려워서 물어보지 못했던 것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 버블 거품이 꺼진 현대 미술의 민낙. 아마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미술 시장이 점점점 뭐 비싸게 그런 제품의 신비성보다 이게 비싸게 샀다 아니면 얼마에 따서 갱신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시대죠. 이 미술 작품 잘 모르는 사람도 와 그 뭐 그림 한 장이 그렇게 비싸대? 오히려 그런 약간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미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바치고 있는 책은, 이건 요새 뭐 버스 광고도 하더라고요. 이노베이터. 이 책 저자는 그 월터 아이잭슨이라고, 네, 제프 쿤스가 당연히, 네, 앞에 나옵니다. 제프 쿤스. 네, 책에 나와요. 월터 아이잭슨이라고 그 아인슈타인과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전기를 쓴 전기 작가인데, 전기 작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 보고 계세요? 어떤 책 보세요? 김민경님?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아이폰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뭐 잡스의 머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워즈냐크도 있었고. 이노베이터 읽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 책을 지금 오리지널스 다 읽고 이노베이터 읽으려고 지금 오늘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안 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앞에 조금 버스 오면서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펜이라고 한다면 이걸 개발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한결 안녕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떤 기술의 제품과 발전이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머리가 결합해서 주석해서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카메라 연결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테라로사 카페 옆에 책들 보이세요? 여기 책이 엄청 많습니다. 미술책. 그리고 다 이 파신이라는 유명한 출판사의 굉장히 비싼 책들이고 잘 선별해 놓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진열용 서적입니다. 열람을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회사 이름까지 써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책들은 이렇게 다 비닐이 쌓여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 책들의 의미가 뭘까? 마치 책이 많은 것처럼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제한 요소를 걸어놓은 의도가 있을 텐데, 큐레이션 관점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들의 책의 본질을 더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비닐을 뜯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 카페에 더 좋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 커피값을 내고 들어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지불하고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곳을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저에게 제공한 커피와 테이블만으로 한정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이 책을 뭐 보라고 하든지 보지 말라고 하든지 권한이 없죠. 하지만 제가 이 테라로사라는 커피숍을 선택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책들이, 처음에는 왜 제가 뭐 이걸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요. 또 역시도 제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약간 도발적인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뭘 했냐면, 책들이 다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잘 보시면 이 책 되게 읽고 싶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책.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막 비닐로 쌓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좀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거 비닐을 뜯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분명히 비닐을 뜯지 말라고는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닐을 뜯었어요.
여기는 그냥 보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책. 제가 이 책을 뭐 찢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요건에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저는 과연 법에 접촉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법이 사유물을 파괴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왜 남의 거에서 손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네,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서 저도 약간 좀 신경 쓰이긴 했지만 비닐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저를 보고 여기 직원들은 와서 제지할까요? 아마?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한번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 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좋은 책들을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이 비닐 포장을 해놓고 아무도 볼 수 없게끔 이렇게 책들의 내용들을 왜 감금해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텍스트들을 저는 세상에 탈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뜯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 다음에 앉는 사람들이 이거는 봐도 되나 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진열용 서적입니다. 열람 삼가주셔. 저 이거 딱 뒤집어놓고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책에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이 비닐 커버를 하나 벗겼을 뿐입니다. 온두라스에서 보고 있대요. 로드리게스. Hola, ¿cómo estás? Muy bien, muy bien. 지금 놀라셨나요? 오연아, 안녕. 네, 제 지인들이 쏙쏙쏙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서울은 한 명이나 보고 계신데요. 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발견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서관은 이럴 일이 없겠죠. 이제 이게 개유인 사유물인데 이 의도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걸 보지 못하게 했을지. 과거에 책을 아니면 최근에 그 갑자기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에이즈 약을 독점을 해서 가격을 뭐 몇십 배 높여서 팔아가지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약간 투기꾼? 회사? 네, 그 사람이 인터넷 기사에 난 적이 있는데 책이 분명히 이 책은 여기 있는 게 공공재는 아니지만 왜 이걸 이렇게 비닐로 싸놓고 보지 말라고 표시까지 해놔서 이렇게 제안을 가하는지 그 이걸 써놓은 사람의 생각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 사람을 당장 비판하고 싶은 마음보다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이런 정책을 과연 다른 테라부사 점포들도 갖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이거는 분석해 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도발적인 성향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걸 보고 좀 불안하시거나 지금 이유진님처럼 눈이 이렇게 동그래질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접니다. 그냥 마치 작품을 관찰하듯이 그냥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언제나 제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전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이렇게 모양이 생겼으면 예전에는 이 두려움의 형태가 잘 안 보였거든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두렵게 하는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두려움의 형태를 두려움의 형태를 이제 좀
관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들어옴의 원인들을 정도는 적어도 제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얼굴 너무 커 보이나요? 이게 인스타그램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페이스북은. 그래서, 네, 멀리다 두면 소리가 안 됩니다. 오늘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바꾸면. 네. 40분이 지났네요. 쉴 새 없이, 네. 40분을 얘기했더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다들 자기만의 공간에서 아니면 뭐 길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테라로사 오세요. 저는 테라로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생겼다고요? 이유지씨 여기서 이러시면 감사합니다. 어? 권민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방 어떻게 들을만 하셨나요? 네, 대본 없는 방송이라 조금 당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기태 오늘 또 기태 덕분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기태씨 동생아 오늘 이 방송에 호기심이 해결됐는지 아마 이 기능들이 모든 페이스북 유저들에게 오픈이 되면 아마 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오디오와 비주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생생한 아이디어들과 생각들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저는 이러한 오디오로 비주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비록 제가 머리가 커서 화면에 이렇게 꽉 찬다고 아까 컴플레인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약간 두려움은 예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겨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는 한번 뭐 시간을 정하거나 게스트를 모셔서 화면이 좀 조그맣긴 하지만 해보는 방송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오후에 보시는 분들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는 비디오 블로그라고 매일매일 제 일상을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com 패트염 아니면 지홍염 아니면 한글로 염증 검색하시면 제가 그동안 찍고 편집해서 올렸던 이런 실시간 생중계가 아니라 제 의도에 의해서 편집하고 음악을 넣어서 만든 그러한 10분 안팎의 매일매일을 기록한 아카이브 영상들이 있거든요. 비디오 블로그라고 하는데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재미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이러한 영상과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또 한 번쯤 그걸 또 적용해서 페이스북 채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진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신 40분 그리고 시청을 해주시고 하셨던 분들 방금 들어오셨던 분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댓글로 반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